안녕하세요. 김리오입니다. 오늘은 겨울왕국 2의 이미지를 응용해서 네일 영상을 준비해봤어요. 전편은 하늘색에서 이번엔 보라색 계열이 더 보여서 그 색을 더 사용해봤어요. 베이스 젤을 바르고 젤 네일 램프에서 큐어합니다. 화이트 시럽 젤을 원콧 바릅니다. 톤 다운된 하늘색, 자줏빛 보라색, 연보라색을 군데군데 올려주세요. 초성한 느낌의 마블이라서 일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깨끗한 플랫 브러쉬로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쓸어내리듯 해줍니다. 느낌 가는 대로 해주세요. 좀 더 발색을 원한다면 투콧 해줍니다. 똑같이 다시 한번 브러쉬로 쓸어 내려줄게요. 미러 파우더를 바를 거라서 꼭 미경화젤이 남지 않는 논 와이프 탑젤을 바르고 큐어해주세요. 보라색 계열의 홀로그램 미러 파우더를 문질문질합니다. 저는 대각선으로 일정 부분에만 미러 파우더를 발라서 그 느낌을 줬어요. 더스트 브러쉬로 잘 털어주세요. 클리어 젤로 꼼꼼하게 오버레이 합니다. 시럽 젤 화이트를 미러 파우더가 없는 부분 위주로 가볍게 마블이 올라간 듯 바릅니다. 이번에 스파이더 젤. 스파이더 젤을 사놓고 많이 못 써봤는데 이번에 활용해봤어요. 겨울왕국의 배경으로 나오던 나무들을 이미지로 해서 길게 쭉쭉 스파이더 젤을 올려줄게요.
삽제를 바르고 큐어합니다. 짠! 저만의 느낌으로 아트를 완성해봤어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킴 리오 네일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려요.